미중 패권 전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무기 고도화 등 엄중한 국제사회. 한반도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은 한반도 평화 통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주인으로 나설 때입니다. 광복 80주년 맞이 코리안 드림 천만 캠페인. 2023년 대한민국 4개 권역 통일 실천 대회로 캠페인을 출발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권, 광주, 호남권, 천안, 충청권, 대구, 경북권.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창설자 문현진 박사는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을 찾았습니다. Can you become the owner of the Korean dream?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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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2월 2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 경남권 통일 실천 대회. 부울경의 대표 인사들과 경남의 경우회 회원 2천여 명의 시민이 모인 백스코 오디토리움. 박형준 부산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통일 실천 대회에 성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꿈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할 것 같지만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경남 여러분께서 또 울산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서 함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면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통일 실천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은 통일 한반도 운명 개척의 주인으로서 후대에 기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문현진 박사님은 코리안 드림의 꿈은 반드시 현실로 다가온다 했습니다. 이번 통일 실천 대회를 계기로 통일의 일 염원이 한층 더 충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권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연단에 오른 문현진 박사는 내가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씀 듣고 싶으면 아주 배워야지 돼요. What does 아주 mean? This is a word that my father coined. 아주 basically means I will take ownership. 내가 주인이 되겠다. Meaning, it's not just somebody else's dream. This is my dream. This is how we are going to bring about a transformation in this nation. That everyone here becomes the owner of this Korean dream. 부울경 시민들은 아주라고 외치며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코리안 드림 천만 캠페인과 함께하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주인 정신으로, 참 주인 정신으로 극동아시아를 넘어서 진짜 세계인의 가슴에 꽂히는 대한민국의 홍익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 실천 대회는 2월 4일 광주 조선대로 그 열기를 옮겼습니다. 경우회 회원,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깨어있는 광주의 시민들이 이곳 조선대에 모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통일 실천 대회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문현진 의장님께서 강조하는 공익인간 정신의 토대 속에 이루어지는 통일 실천 운동인 만큼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뜨거운 불길에 기름이 되는 그러한 대회로 거듭나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통일의 불씨가 우리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이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에 앞으로 내년에 100만 명, 25년 내에 1000만 명을 못 뜰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같이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유, 문현진 박사가 그냥 이 종횡무진하면서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제 양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반 우리 한국 통일을 위해서 외치고 다니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이 강주에 와서 한번 이 한번 강의 한번 해줬으면은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꿈이, 나의 작은 꿈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우리 저 문현진 박사를 이렇게 초청한 것이 좋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천여 명이 운집한 이곳 광주. 문현진 박사는 기조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호남권 시민들에게 한 가지 도전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So I have to make a challenge for you today.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Can you become the owner of the Korean dream and move this nation as part of the most historic and consequential movement in the history of our people? Bring about unification and create a new nation that can be the inspiration for all humanity. Leading the world out of this quagmire of destruction and hopelessness and giving hope once again rooted in the Korean dream. If you want to become that owner, stand up! Stand up! 그런 주인이 되시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Raise your hand! 양손을 들어주시고 and say, 아주! 아주! 하고 외쳐주십시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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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트로트 스타 안성준, 은가은, 더 블레스 등의 무대로 통일을 향한 축제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 강의를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통일이 반쯤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현진 박사님 강의가 우리의 마음을 울렸고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꼭 갈 수 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통일의 길로 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리안 드림 화이팅! 코리안 드림 화이팅! 2월 11일 통일 실천 대회. 애국 충절의 고장 천안 충청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과 시민 천여 명이 천안시청 대회장을 가득 메웠고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김지철 충남 교육감 등 통일 실천 대회를 축하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독립의 불길을 지핀 곳이 충청권입니다. 그 후손들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통일도 이루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노력이 언젠가는 우리 함께한 이 통일 실천대회가 통일 환영대회가 돼서 우리 모두가 정말 환호착약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통일 실천의 열망과 결의를 담아 즐겁고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통일을 향한 우리 진정한 마음이 하나로 보여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 의회도 통일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문현진 박사는 지금 이 시기 인류에게 필요한 가치는 홍익 인간에 기반한 코리안 드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is time, humanity needs hope, a vision that can bring us from this morass and bring the possibility of peace in the future. Humanity needs a vision. And what is that vision? 인류에게 필요한 그 비전, 그 비전이 과연 무엇입니까? Korean dream. 트로트 스타들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가장 큰 핵심이 주인이고 누구나 다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그거를 발현해서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주인이 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코리안 드림 화이팅! 2월 18일 2023 통일 실천 대회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으로 그 열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위대한 애국자를 많이 배출한 대구 경북. 2천여 명의 대구 경북 시민들과 지도자들. 자유 통일 한국의 실현, 코리안 드림 실현의 열망을 안고 대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적극 동참을 다짐했습니다. GPF 세계 의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GPW 문전숙 회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특히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되는데 오늘 통일 실천 국민대회 하는 여러분들이 힘도 기르고 정신도 바르게 해서 경북의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가 주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어서 반드시 통일하도록 합시다. 이곳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뜨겁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곧 원코리아, 우리 문현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코리안 드림이 곧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구상해온 코리안 드림 천만 캠페인을 전달하는 문현진 박사. Including this year, we're going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tens of millions of Korean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l around the world, to rise up and to declare to the world our demand for unification based upon the Korean dream. 하고 싶어요!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That is the Korean dream. 문현진 박사는 우리 모두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어 통일된 새로운 국가를 실현하자고 역설했고 대구 경북 시민들은 공감의 화답으로 아주를 외쳤습니다. 그런 주인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Then those of you who want to become the owner of the Korean dream, stand up, raise your hand, 두 손을 들어주시고 and say, 아주! 아주하고 외쳐주십시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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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그런 그 열정의 그리고 또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그런 통일 운동이 오늘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코리안 드림 통일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이 자리에서 문현진 박사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뜻으로 이렇게 뭉쳐져서 통일의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코리안 드림 화이팅! 2023년 10만 시민의 열기를 이어 2024년 100만 시민, 2025년 1000만 통일 시민 결집은 꿈이 아닙니다. 한반도 통일은 결국 필연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통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 평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들어질 통일 한반도를 위하여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됩시다. 5천년 한민족의 DNA 홍익인간의 이상을 품고 천만 통일 시민과 함께 가슴 벅찬 꿈을 외쳐주십시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